탄력 있게,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또 끝이 다 들어갔죠? 그러면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. 다려주기. 윤기 올라오죠? 보였었어요? 네. 다렸을 때 윤기가 올라오면 원장님 이 온도가 맞은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윤기가 안 올라와, 그럼 온도를 올려주고, 만약에 뿌옇게 됐어, 그럼 어떻게? 내려주고. 이해되셨나요? 네. 자, 엄지가 어디가 있어요? 엄지가 누르고 있죠? 네네. 자, 여기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. 이 부분이,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라는 거예요.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. 일반은 우리가 아이롱 할 때 이렇게 돌아와야 첫 뜸이잖아요. 얘는 그게 아니라 첫 뜸이 아니라 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. 됐나요?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. 자, 덮개, 연예인 덮개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올라오죠? 네. 덮개 아이롱의 이 장점이 뭐냐면 곱슬머리일 경우에 이렇게 다렸을 때 다리면서 펴지면서 원장이 웨이브가 생긴다는 거죠. 곱슬머리 웨이브 생겨 너무 지저분해요. 근데 다려서 이게 다려지면서 웨이브가 생긴다는 거예요. 두 개. 있죠? 네. 네? 가 아니라 네. 자, 원장님 엄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밀면서 하니까 어떻게 텐션이 생겨서 윤기가 나죠? 네. 그죠? 네. 이해됐어요? 네. 안 빠져요. 기다리시라는 거죠. 여기서 원장님이 안 기다려주면 한뜸, 그러니까 연기 날아가죠, 수분이. 네. 안 기다려주면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.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. 거기만 원장님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빗사이로 머리카락이 뚝뚝하고 올라와요. 안 올라오는 이유는 그거예요. 이해되셨나요? 네. 네. 자, 두 바퀴. 우리 피카는 25mm, 31mm도 아이롱이 걸려요 라고 하는데 덮개 아이롱 때문에 걸려요. 네. 왜냐면 자 봐봐요 원장님, 안에서 열이 있고 얘가 밖에서 그죠? 네. 다려두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걸릴 수밖에 없겠죠. 그죠? 네.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. 이렇게 펼쳐주는 거야. 놀죠? 네.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돼요. 자, 아이롱 피카에 있어서 이게 아이롱 25mm를 우리가 아이롱을 25mm로 이렇게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피카밖에 없어요. 자, 어때요? 축축 올라오죠? 너무 예뻐요. 자, 연예인 덮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. 다려주기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? 이 상태 쫙 다려주세요. 자, 곱슬머리이면서 윤기가 올라오잖아요. 그죠? 웨이브, 곱슬머리는 웨이브 만들었을 때 지저분해요. 근데 이렇게 다려서 펴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는 거지. 피면서. 이해되셨나요? 네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제 이렇게 이 열 면적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펴서 빨리 얘가 이렇게 놀게. 그래서 말라, 이렇게 건조가 되어야 되겠죠? 네. 그럼 이렇게 막 논단 말이야. 건조가 됐을 때. 그럼 내 앞으로 놨다가 빼는 거예요.